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다라는 발언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통진당이 저 정대협하고 얽혀있다라는 것도 무죄가 나온 거고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판결에서. 일단은 그 유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이 나를 온갖 범죄 혐의로 보도를 했다가 지금 무죄가 나왔는데, 그럼 그동안 제기된 문제 중에서 이런 게 무죄가 나왔다라는 걸 보도하는 게 언론의 바른 길이지.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벌금 200만 원 나온 유죄 그것만 갖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편파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기소된 여러 가지 그 범죄 혐의 중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나고 한 가지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라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시를 하셨는데, 저로서는 그것도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다라는 발언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통진당이 저 정대협하고 얽혀있다라는 것도 무죄가 나온 거고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판결에서. 일단은 그 유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이 나를 온갖 범죄 혐의로 보도를 했다가 지금 무죄가 나왔는데, 그럼 그동안 제기된 문제 중에서 이런 게 무죄가 나왔다라는 걸 보도하는 게 언론의 바른 길이지.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벌금 200만 원 나온 유죄 그것만 갖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편파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가장 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 벌러 간 분들이라는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언론이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쟁점이 되었고, 그 쟁점에 대해서 내가 강의실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 지금 언론이 생 난리를 쳤잖아요, 4년 동안. 무죄가 나왔어요. 그럼 그동안 억울했겠구나, 너. 이렇게 좀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셔서 저도 굉장히 동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무슨 국가적인 어떤 쟁점에, 역사적 사실에 자기들의 경험을 그렇게 함부로 막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법원은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무죄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시는지? 아, 그럼 판사한테 여쭤보십시오. 네, 그러면 들고 오신 책 어떤 건지? 아, 이 책은 제가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공부한 거를 하버드대학 램지어 교수가 좀 대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일제시대에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위안부 현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좀 사서 공부하시고, 기자분들도 좀 사서 공부해서 일제시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좀 정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일제시대에 관한 사실을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말 하는 너 누구냐, 나쁜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나의 판단이고요. 제 생각이고요. 그것을 오늘 재판부가래도 많이 제 입장을 말하자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연세대학은 내가 성희롱을 했다고 징계를 했어요. 언어 성희롱을 했다고. 근데 이 사건은 저 아시다시피 강의실에서 제가 강의하고 학생들이 질문한 게 다 녹음이 돼 있고, 그 녹음된 거에 따르면 성희롱 부분에 관한 정황을 의심할 만한 그 기록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론이 나쁘니까 그런 그 징계를 해서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징계라서 대법원에 갈 거, 이미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제 앞으로 있겠죠. 공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주무실이라 그러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계획은 없애신 거죠? 네? 원래는 인터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짧게만 저희 이제 유석춘 교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열이 받아서 국민 여론이라는 뭐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일반적 상식의 발언으로서 전 세계 유엔의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의 상식의 영역을 법정으로 몰고 가면 그것이 의견이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서 법이 유죄와 무죄 판단이 나오지만 실제 그게 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저희 공론회장에서 함께 이 문제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함께 토론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 의원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고 열심히 대응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